이건 벨기에에서 사온 초콜릿이고, 우와, 이건 네덜란드에서 사온 허브차. 언니 생각나서 사왔어. 고마워, 잘 먹을게. 여행은 어땠어? 아, 완전 좋았어. 미술관 위주로 돌았는데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가서 보니까 막 벅찼어. 언니는?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어? 나는... 고배! 저 작년에 노사관계론 수업 들었지? 그 노트 정리 잘한 거 그거 좀 꼭 좀 빌려주면 안 될까? 아, 근데 그게 저 작년 수업이라서 노트가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... 아니, 근데 이분은 누구? 인사해. 우리 과 선배님이셔. 안녕하세요, 강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분이 홍우배랑 진짜 친한 동생이야? 네. 너랑 리얼리? 예. 그 노트는 작년 거랑... 안녕, 아영아. 난 김상철. 저기 홍우배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선배지. 근데 우리 아영이는 저기 미대생인가 봐. 아, 네. 1학년이에요. 이야, 이거 그림... 저 전공도 딱 내 스타일이네. 선배 수업이 5분밖에 안 남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괜찮아. 근데 저기 점심 먹었어? 저 스테이크 고기 쓸래? 저희 지금 갈 데가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아영과 가자. 아영, 그럼 저기 늦었다. 연락처 좀. 그래, 다음에 꼭 보게 될 거야. 어? 아, 나타났네. 어? 나타났어. 오랫동안 쉬었다더니 신체가 나네. 그게 무슨... 기본기도 없는데 건반만 부리고. 5년을 쉬었다고? 5년 동안 뭐 했어? 아니, 내가 왜 이런 술을 듣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네. 뭐 마음에 안 드세요? 하도 오라 그래서 와줬더니. 내 부탁으로 와준 거면 봤으니까 됐어. 가봐. 교수님, 오셨어요? 그래, 여진아. 어서 와. 콘서트 얼마 안 남았는데 컨디션 어때?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좀 떨리네요. 잘할 수 있겠죠? 아, 그럼. 잘할 수 있지. 앉아. 뭐해? 가봐. 가요. 내일 뵙겠습니다. 너 내일 늦지 마. 네, 고생하세요. 선배, 첫 출근 잘했어요? 일하는 중. 오늘부터 도서관 알바랬지. 힘들진 않았고? 네, 괜찮아요. 말해서 뭐해. 애들 장난 같은 일을. 그래도 선배랑 처음으로 맞춘 거. 백인호 씨! 여긴 어쩐 일이에요? 아, 명함준 교수님 만나러 왔어요? 뭔 일 있어요? 몰라. 야, 참. 야, 징하다, 징해. 무슨 지하철에서 공부를 하냐? 뭐 되려고 하는 거야, 이거? 취직만 됐으면 좋겠어요.
백수마 아니었으면. 뭔 걱정이야? 너 대학생이잖아. 저도 그럴 줄 알았죠. 고등학교 땐 대학생만 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와보니까 진짜 어려운 분이 있더라고요. 난 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. 야, 뭐가 부럽냐? 시체 같구만. 그쪽은 누구 부러워해 본 적 없어요? 없어, 그딴 거. 그래 보여요. 재능이 있으니까. 난 재능이 없어서 뭐든 열심히 하는 거죠. 왜 열심히 해? 아니야, 어떻게 열심히 해? 어떻게 열심히 해? 그냥 열심히 해. 그냥. 그럼 난 왜 안 해? 전쟁가 보죠. 지금요?